엑소옥티입니다. 일본 이즈 오오시마에서 14차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2.1이고요.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제가 13차 지진 때 말씀을 드렸듯이 1978년도죠. 78년도 1월에 역시 그 이즈 오오시마에서 10번 정도, 그 정도의 지진이 났었고요. 그리고 정확히는 그 지진이 나다가 1월 14일 날에 이제 6.6의 지진이 나면서 2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지진의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처럼 매우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78년도와 78년 1월과 2021년 4월을 지금 같은 선상에서 동일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혀 지금 2021년은 2020년부터 계속된 이 대지진의 어떤 전조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알래스카의 수많은 굉장한 대지진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불의 고리가 계속 요동을 치고 그 2010년, 2020년에 굉장히 많은 진도 5 이상의 많은 이 강진들이 일본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태평양이나 화산들이 계속 수많은 폭발하면서 2021년으로 넘어왔고, 2021년에도 지금 작년에 우선은 작년 12월 21일 날 일본의 그 아오모리에서 6.5의 강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021년 넘어오면서 2월 13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7.3의 강진, 그리고 3월 20일 날 미야기현 해역에서 7.2 강진, 그다음에 또 남태평양에서 3월 4일 날 7.4, 3월 5일 날 7.5, 그다음에 5일날 또 8.1의 뉴질랜드에 강진이 있었죠. 뉴질랜드에서 3월 4, 5일 7.4, 7.5, 8.1 이렇게 계속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1978년도에는 같은 군발 지진으로 지금 14차고 그때는 한 10번 정도인데요. 같은 상대, 그때도 물론 바누아투 라인이 요동을 쳤지만 그때와 지금은 전혀 다른 거 상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도쿄만에서 직접 발생하는 이 사가미 트러프의 폭발, 그 다음에 여러 번또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난카이와 사가미가 연동돼서 슈퍼 난카이가 폭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우선은 슈퍼 난카이 대지진까지 생각하지 말고 좁게 보죠. 좁게 봐서 도쿄. 지금 보시면 도쿄입니다, 이거. 도쿄예요. 지금 나가노 역시 계속해서 지금 도쿄를 노리고 지금 들어오고 있고, 나가노 중부와 북부의 지진들이 계속해서 지금 도쿄를 향하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나가노의 그 수십 번의 지진. 수십 번은 아니죠. 많은 지진들이요. 나가노의 군발 지진, 그 다음 도카라. 이런 많은 지진들이 있는데, 지금 이즈 오오시마의 14차 같은 경우는 바로 도쿄를 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야마나시, 바로 도쿄 옆에는 야마나시에서도 계속 지진이 나왔고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이 멀게 크게 뭐 당장 10.0 발생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떠나서 우선 가장 현실적인 것, 가장 현실적인 도쿄로만 보죠. 도쿄 수도 직하 지진,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것, 후지산을 보죠. 왜냐면 지금 후지산과 도쿄가 바로 앞이니까, 지금 후지산과 도쿄 바로 앞에서 바로 계속되는 지진이 나고 있으니까요. 다 떠나서 후지산과 도쿄가 위험한 건 모두 인정되는 부분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죠. 전 세계 지진학자, 화산학자, 아마추어든, 프로든, 하다못해 초등학생도 지금 현 시점에서의 4월 25일 현 시점에서
도쿄가 후지산이 위험한 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도쿄와 후지산의 폭발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쿄와 후지산 쪽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그 24시간 계속해서 지진 상황을 모니터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글쎄요, 지금 요번 방송은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진도 8이나 9, 10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 일본이 내진 설계가 잘돼 있죠. 물론 그뭐 12월 20일 아오모리 얼마 전에 6.5에도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진 설계가 잘돼 있더라도 그게 사람이라는 게 운이 없으면 상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상황도 운이 없으면 강도 한 6.5 그 정도에 많은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항상 내진 설계가 잘돼 있기 때문에 일본은 진도 7, 뭐 규모 7그 정도는 별거 아니 이렇게 생각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진도 8 이상의 지진이 과연 일본에서 나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뉴질랜드에서 8.1 났죠. 우리가 저도 그때 뉴질랜드 방 제가 그때 그 뉴질랜드 8.1 나기 날때 제가 그때 그 그날 제가 그 3월 4일 저녁 10시 50분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그런 방송을 했어요. 지금 3월 4일 저녁 10시 50분이었는데 지금 뉴질랜드 지진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7.4, 7.5, 8.2를 찍은 겁니다. 몇 시간 뒤에. 그러니까 무슨 제가 그거를 맞췄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진이라는 게 나는 것은 우선 사람이면 그래요. 그런 일이 발생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우선 딱 발생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설마 전쟁하겠어? 미국과 중국이 설마 전쟁하겠어? 우리는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지만 에이, 설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설마 중국이 일본을 치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막상 전쟁이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했어요. 이건 항상 저는 그냥 만약입니다. if입니다. 그러면은 막상 전쟁이 딱 났어요.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현실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현실을 우리 인간들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2021년 4월 25일 새벽입니다. 정확히는 새벽 3시 16분이에요. 이 새벽 3시 16분에 17분이 만약에 17분에 만약에 뭐 어느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 진도 뭐 규모 10.0의 지진이 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현실이에요. 사람 다 그러겠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이죠. 1분 전만 하더라도 아유 설마 하지만 딱 발생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현실이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부터는 낯서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낫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걱정이죠. 막상 과거에 그 아시는 분이 그 사회주의 쪽 체제에 계시다가 이제 자본주의 쪽에 그걸 경험을 하시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사회주의를 경험하면서 그런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살아오다가 막상 자본주의라는 걸딱 바뀌게 되니까 바로 또그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더라.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라는 건 그냥 상황은 항상 180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마 10.0의 지진이 나겠어? 설마 도쿄가, 설마 일본 도쿄가 대폭발에 의해서 설마 도쿄 인구가 1300만인데 다 죽겠어? 설마 일본 인구가 얼마인데 설마 1억이 사망하겠어? 에휴, 설마 이 지구상에 지진으로 인해서 1억이 사망한 경우는 없었어. 그 설마라는 거는 그림 얘기하면 안 돼요. 설마 1억이 죽겠어? 1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데 라고 말하지만 막상 딱 발생한 다음부터 현실입니다. 그 발생되기 전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비과학적이면서 비현실적인 얘기지만 막상 딱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 1분 전에 발생되기 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지? 아, 지금 당장 1억이 죽었어. 테레비에는 지금 사람들이 다 대부분 다 죽었다 그러고 지금 다 지금 침몰하고 있고 나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이제 현실이죠. 1분 전에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게 현실 됐을 때는 막 터졌을 때는 바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설마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상황이에요, 상황. 모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겁니다. 설마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저기 이 방송도 길어졌는데요. 저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